안녕하십니까. 소난TV입니다. 오늘은 악양에 위치한 신선대 구름다리 산행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재봉은 악양 사람에겐 형제봉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합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두 봉우리가 불과 300m 거리를 두고 마주보는 모습이 흑사 우의 좋은 형제 같다며 붙은 이름입니다. 2021년 5월 형제봉 아래 해발 900m 신선대에 길이 137m, 폭 1.6m의 파란색의 미끈한 구름다리가 새로 들어서면서 산객들의 핫플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산 정상에서 철축제도 열린다고 하니 가볼만 합니다. 첫 번째 산행 포인트는 해발 900m에 위치한 길이 137m의 아찔한 구름다리입니다. 두 번째 산행 포인트는 알프스 하동이라고 불릴 만큼 멋진 풍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피는 4월에 오면 쌍계사 벚꽃도 보고 화개장터는 덤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산 정상에서 철축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주요 등산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선대 구름다리를 오르는 코스는 크게 3개입니다. 1구간은 고소성을 거치는 코스로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구간은 활공장에서 형제봉을 거쳐서 신선대에 오는 코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코스는 3구간으로 강서 남주차장에서 신선대 구름다리까지 오시는 코스입니다. 산행을 위해 강서 남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넓고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선대 구름다리까지는 1.6km, 형제봉까지는 3km를 가야 합니다. 1.6km인데 1시간 30분이 걸린다는 것은 꽤 경사도가 있는 등산로를 의미합니다. 해발 300m인 강서남 주차장에서 해발 900m 신선대까지 쭉 차고 올라가야 합니다. 커다란 바위들도 많고 건조한 계절에는 먼지도 날리다 보니 산행 초입 때는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멋진 구름다리와 아름다운 조망을 기대하면서 올라가 봅니다. 왕복 3시간 구름다리를 본다고 하니까 아내가 따라왔는데 힘들어하네요. 고소성에서 구름다리를 거쳐 강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는 이쪽은 좀 쉽겠다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고소성에서 오르는 코스를 힘들게 올랐다가 하산하는 거라 쉽게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철계단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힘들게 1시간 정도를 올라오니 기대했던 구름다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구름다리 도착 전 루지가 보입니다.
강서남에서 구름다리 쪽에 도착하면 뒤쪽으로 식사하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구름다리 구경 후 이쪽으로 와서 식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봉우리 쪽으로 가면 형제봉이 나옵니다. 해발 900m의 구름다리 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해발 900m, 길이 137m, 폭 1.6m로 강풍이 불 때는 정말 아찔합니다. 구름다리 밑으로 청길 낭떠러지여서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쉽지 않겠죠. 강풍이 불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모자도 꽉 잡고 구름다리를 건너오고 있습니다. 아찔하지만 구름다리 옆으로 마을과 산그림에가 멋진 풍경을 선보입니다. 구름다리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올라오면서 받았던 식사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 조망도 좋습니다. 식사 후 조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컵라면입니다. 날씨가 추워야지 컵라면이 제맛인데 봄이라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닥 맛있지는 않았다는 자평입니다. 식사 장소 바로 옆에 있는 소나무 뒤로 가시면 이런 풍경이 나옵니다. 왔던 길로 다시 하산합니다. 형제봉 소개는 언제 하냐고요? 형제봉은 5월 철쭉 피는 때를 맞춰서 팔공장에서 오는 코스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올라올 때 발걸음은 무거웠는데 내려갈 때는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내려가면서 보니 웅장한 암릉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쭉 직진하시면 강서남을 거쳐서 주차장으로 나오게 되고요. 왼쪽으로 가시면 바로 주차장입니다. 파동까지 왔는데 화개장터도 구경하고 가셔야죠. 화개장터 노래로 유명한 가수 조영남 씨의 조형물입니다. 4월 구철에 오시면 쌍계사 십리벚꽃길도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